안녕하세요. 리팅하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자이언트 안으로 가방을 만들어 봤는데요. 작은 사이즈의 미니백이에요. 사이즈는 가로가 24cm, 세로가 한 15cm 정도 해서 미니백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즘 많이들 들고 다니시죠?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자이언트 얀한 볼, 저는 1kg짜리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두개 정도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위, 그 다음에 우리의 손,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이언트 얀 보시면 이게 벨벳 자이언트 얀이거든요. 이렇게 이응새가 있어요. 원단을 이은 부분. 이 부분이 가방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만들 거예요. 완성된 가방 보시면 가방 겉면에 이음새가 없이 만들어야 가방이 좀더 깔끔하고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이음새가 없이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짧은 쪽을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실 뭉치랑 연결된 긴쪽 실을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은 왼쪽 위쪽으로 위치하도록 놓아주시는 게 만드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짧은 실이 오른쪽에 있고 이음새가 뒤로 가도록 놓으시고요. 짧은 쪽이 뒤로 가도록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이 고리가 커지면 여기 남게 되는 꼬리실이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긴 실을 조금 당겨서 고리가 너무 크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이로 손가락을 넣으셔서 긴 실을 끌고 와주세요. 끌고 오실 때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이음새는 이렇게 뒤쪽으로 보이게 놓아주시고 짧은 실을 당겨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을 지으시고 일단 이렇게 해두시고 여기 실 먼저 정리를 할게요. 이 안에 충전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실은 숨겨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두꺼우면 숨긴 게 티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원단을 뒤집어서 당겨주시면 충전재랑 원단이랑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충전재만 가위로 잘라줄게요. 겉에 있는 원단 잘리지 않게 조심하셔서 충전재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다시 원단을 펴셔서 충전재가 빠지도록 나중에 이 부분이 숨기기 쉽게 만들어줬고요. 이 부분이 풀리지 않게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 그래서 남은 이 부분은 이따가 가방 사이로 숨겨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만드셨으면 고리의 이 높이가 한 5cm 정도 돼야 가방이 예쁘더라고요. 길이를 재볼게요. 길이의 길이가 5cm가 되도록 크기를 살짝 만져주세요. 이렇게 긴 쪽을 당기시면 고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5cm. 저는 이걸 계속 5cm를 재기가 힘드니까 제손이 사이로 이렇게 딱 넣으면 끝에서부터 두 번째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사이까지가 딱 크기가 맞더라고요. 그 저는 이렇게 재면서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넣어보시면 요세 손가락 사이에 딱 맞게 크기가 딱 맞는 크기라서요. 이렇게 맞춰주셔도 돼요.
크기를 일정하게 하는 게더 예쁘니까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가면서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사슬을 계속 만들면서 가방을 떠볼게요. 손가락, 고리 사이로 손가락을 넣으셔서 실을 갖고 오시는데 딸려오는 긴 실이 위쪽에 향하도록, 위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빼오시면 돼요. 근데 이때도 실이 꼬이지 않게 이음새 부분이 뒤쪽을 향하도록 놓아주시고 당겨주세요. 그리고 크기 맞춰주시면서 다시 손가락 넣으시고 긴 실을 끌고 와주세요. 처음부터 이음새가 안 보이게 만드셔야 다시 안 풀리시고 만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뜨개를 계속 하다 보면 풀은 일이 다반사이긴 한데 그래도 처음에 한 번에 딱 만들면 좋으시니까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그리고 고리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고리 사이로 손가락을 넣으셔서 긴 실이 위쪽으로 딸려오도록 이렇게 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저희는 바닥이 다섯 코인 가방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 둘, 셋. 이 친구는 세지 않고 하나, 코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두개더 만들어 볼게요. 다시 크기 맞추시고 손가락을 고리 사이에 넣으셔서 실을 당겨와 주세요. 위쪽이 당겨오도록 넣으시고 가급적 이음새가 뒤쪽으로 오도록 실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고리 크기 다시 한번 확인. 고리 사이로 넣으셔서 실을 갖고 오시고 확인하실 게두 가지. 이음새가 앞에서 보이는지와 고리의 크기가 일정한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고리가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이렇게 빗살처럼 있는 무늬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만들어서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고리는 다섯 번째 사슬, 이거 사슬이라고 하거든요. 사슬에 위에 얹어진 친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나온 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이제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이게 바닥이고 위로 쌓아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셨던 방법과 똑같아요. 계속.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다음 코로 들어갈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코인, 첫 번째 코에 표시를 먼저 해줄게요. 계속 가방이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갈 건데 처음 위치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위치에다가 실을 묶어서 표시를 해줄게요. 이 처음 위치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떠주시면 돼요.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사슬에서 위로 올라온 친구, 이제 네 번째 사슬에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 구멍 사이로 윗가닥이 있으시죠? 손을 넣으셔서 고리를 가져오시면 돼요. 고리를 가져오시는데 확인해야 될거두 가지. 이음새가 이렇게 보이면 예쁘지 않으니까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이음새가 아예 뒤로 이렇게 가도록 미리 이렇게 약간 접어 놓으시고 빼주시면 계속 확인하시기 조금 편하시거든요. 이렇게 놓으시고 크기 확인. 옆에 거랑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비슷비슷하게 가야 편물이 예쁘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여기 이 자리예요. 옆으로 갈 건데 미리 한번
이음새를 확인하셔서 그냥 이렇게 이대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올라오게. 긴 쪽이 꼬이지 않고 옆으로 붙도록 놓으셔서 이 사이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는데 여기가 너무 벌어지면 가방 간격이 벌어지면서 예쁘지가 않거든요. 여기도 일정하게 딱 붙여서 고리를 빼주시고 크기 확인. 저는 계속 여기 사이즈에 맞추고 있어요. 고리가 시작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이 두 번째 손가락 길이랑 똑같이. 다시 뒷부분에 이음새가 보이도록 하셔서 이렇게 고리를 만드신 이후에 여기서 나왔죠? 다음 자리는 여기 사이로 고리를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도 일정하게 여기가 헐렁헐렁해지면 가방 편물과 이 가방 사이가 떠서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간격 맞추고 크기도 맞춰주시고 이음새가 뒤로 보이도록 고리를 살짝 미리 만드셔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다섯 번째 자리예요. 여기도 사이로 편물을 빼주세요. 크기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첫 번째 자리까지 제일 처음 만들었던 이 사슬 자리까지 다섯 개의 코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한 코씩이거든요.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편물을 돌려서 이제 반대쪽에 떠줄 거예요. 대칭되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차례대로 나오도록. 방법은 똑같아요. 이음새가 뒤로 가도록 접어주시고요. 보이는 면에서 이음새가 없도록 여기와 대칭되는 이 자리에서 고리가 나오도록 빼주세요. 이때도 여기 넘어가는 이 부분이 헐렁해지면 가방 옆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가 줄어들지 않게 그러나 간격 딱 맞춰서 타이트하게 해서 만져주세요. 지금 이 코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S 옆에서 보면 S자처럼 코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잡아당기면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당기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들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크기를 맞춰주시면서 여기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넘어온 친구가 지금 얘거든요. 얘가 벌어지지 않게 크기를 맞춰주셔야 가방 옆면도 간격이 딱 맞게 나와요. 사이즈 또 맞춰주시고 이음새 한번 확인하셔서 이음새가 뒤로 가도록 놓으시고 한번 고리를 미리 만드셔서요. 다음 코 사이로 빼주세요. 그리고 크기를 맞춰주시면 돼요. 다음 자리. 고리를 살짝 만드셔서 다음 코 자리로 빼주세요. 이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맞춰주시면서 크기가 비슷비슷하도록 크기를 맞춰주세요. 고리 크기를. 다시 한번 고리를 살짝 만드셔서 저는 이 방법이 편하더라고요. 이 사이로 넣어서 잡아당기면 편물들이 약간 움직여서 이렇게 먼저 고리를 만드신 이후에 사이로
넣어주시면 돼요. 늘어나지 않게 크기 맞춰서 다시 한번 마지막 코 자리까지 왔거든요. 지금 첫 코의 맞은편. 대칭되게 여기도 고리를 만드셔서 이 사이로 고리를 빼서 코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크기. 크기도 맞춰주시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양쪽이 대칭되게 다섯 코씩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 코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1단이 끝났습니다. 다시 첫코 자리 있는 대로 가야 되니까 편물을 한번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제는 이 고리가 꼬이지 않도록 여기도 한번 봐주셔야 되거든요. 이 고리가 이렇게 꼬이지 않게 이 면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오른쪽에서 연결된 쪽은 고리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서 연결된 고리는 이렇게 왼쪽에 겹치지 않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이 고리가 모양이 계속 이렇게 되도록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된 위에다가 다시 고리를 쌓을 거거든요. 그래서 첫코 자리 다시 이음새 부분이 뒤로 가도록 여기도 넘어올 때 너무 헐렁하지 않게 딱 위치 맞춰서 넘어와 주시고요. 이음새 뒤로 오도록 잡으셔서 여기 사이로 빼주세요. 다시 크기 확인해 주시고 첫코 표시. 혹시 첫코 표시를 안 하셨더라도 꼬리실이 왼쪽에 있게 두셔서 처음 보이는 자리가 첫 코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코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고리가 꼬이지 않게 놓으시고 이 사이로 고리를 만들어서 빼주시는데요. 여기 사이가 벌어지면 예쁘지 않거든요. 이거 지금 밑바닥 판은 딱 붙어 있는 상태라서 괜찮았는데, 2단부터는 여기가 조금 모아지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여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1단에서 하셨던 것처럼 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크기. 나온 내 바로 옆에 고리가 꼬이지 않도록 놓으시고, 고리를 저는 미리 만들어서 넣으면 편하더라고요. 모양대로 고리를 만드시고 넣어주세요. 세 번째 코고, 이음새 확인하시고, 크기 확인. 다음 코도 고리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사이로 고리를 미리 만드셔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는데, 여기 간격 늘어지지 않게, 이 밑에 쌓인 코들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좋아요. 크기가. 그리고 이음새 확인하시고, 고리 크기 확인.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꼬이지 않았나 고리 확인하시고, 이음새를 뒤로 보내셔서, 고리를 미리 만들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맞춰주시고 고리 크기 확인. 계속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끝까지 다 왔으니까 다시 편물을 돌리시고 가방이 실이 이렇게 넘어오게 밑으로 가지 않고요. 그냥 이 위로 올게요. 위로 올라와서 이음새 부분이 다시 뒤로 가도록 놓으시고 고리를
고리 사이로 고리 꼬이지 않았는지 보시고요. 고리가 꼬이지 않도록 위치해 주시고 고리를 실을 빼주세요. 크기 확인. 여기가 벌어지면 안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여기도 딱 붙여서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붙인다고 얘가 줄어들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코가. 얘가 다섯 번째, 얘가 여섯 번째 코거든요. 코 크기는 줄어들지 않게 여기는 딱 붙여주시고 코 크기 확인. 다음 자리는 일곱 번째 코 자리예요. 여기 고리가 꼬이지 않게 놓아주시고 사이로 고리를 미리 만들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밑에 코들이 살짝 붙어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크게 계속 확인하시면서 여덟 번째 고리가 꼬이지 않게 잘 위치시켜 주시고 실을 미리 고리를 만들어서 빼주세요. 다시 크기 확인. 오래 걸려서 만드는 가방이 아니니까 조금 천천히 만드시면 모양이 마음에 드실 거거든요. 여러 번 풀러도 실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드시면 풀러서 다시 뜨셔도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첫 번째 예쁘게 완성되면 좋으니까요. 조금 신경 쓰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꼬이지 않게 계속 고리가 이 모양으로 있게 크기도 비슷하게 아홉 번째 6, 7, 8, 9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도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단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3단으로 가볼게요. 3단 다시 첫 코 표시한 대로 오셔야 되니까 이렇게 또 편말 한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첫 코 표시한 거 풀으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저는 풀고 할게요. 이 가방 끈, 이 실도 자이언트 핸도 너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두시고 이음새가 뒤로 가도록 고리를 빼주세요. 여기 고리도 꼬이지 않도록 놓아주시고 크기. 크기 맞춰주시고 다시 첫 코 표시. 지금 3단 뜨고 있고요. 1단, 2단 하셨던 것처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반복하시냐면 저 지금 이음새 나왔어요. 이음새 안 보이게 뒤로 돌려주세요. 어디까지 하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면이 가방의 안쪽 면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벌려서 보이시는 쪽이 가방의 겉면이 될 거예요. 첫 코자를 놓고 볼게요. 두 개가 대칭되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1단, 여기가 2단이고요. 지금 세 번째 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완성된 걸 보시면 고리가 단이 하나, 둘, 셋, 넷. 네 단까지 뜨시고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단에 단이 조임끈 넣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고리는 총 다섯 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는 세 번째 단을 하고 있고요. 방법은 같아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 벌어지지 않게 조금 잡아주시고 고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고리를 넣으셔서 이 밑에 고리도 꼬이지 않게 크기는 맞춰주시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단까지 다 끝났어요. 자꾸 만드시다 보면 고리들이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숨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리만 잘 찾아서 계속 만들어주시면 돼요. 초코자리 맞은편까지 3단이 되도록 떴고요. 다시 편물 돌려서 네 번째 단이에요. 편물 꼬이지 않게, 고리가 꼬이지 않게 두시고, 여기도 벌어지지 않게. 살짝 잡으신 이후에 고리를 만들어서 빼주세요. 그리고 고리 크기 확인, 이음새도 뒤로 보내주시고요. 초코 자리도 다시 표시해 줄게요. 네 번째 단 만들고 있고요. 저는 이 벨벳실 1kg 짜리를 샀는데 이걸로 한 2개 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색을 여러 개 사시면 나중에 배색, 남는 실은 배색하셔서 뜨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붙는 거예요. 고리 크기 일정하게 만들어주시고,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저희 동네가 그렇게 번화한 동네가 아닌데 벌써 이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 옆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엄마가 만들어줬는지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가방. 근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애들이 해도.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가방이. 그래서 저도 조금 늦었지만 도전해 보게 됐어요. 되게 많이 풀렀거든요.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코 조정도 많이 해보고, 모양을 어떻게 잡는지도 많이 해보면서 되게 여러 번 풀렀었어요. 한 10번 정도 뜬것 같아요. 한 실로만. 그래도 실 되게 짱짱해요. 뭐 부피가 납작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상태가 계속 처음 상태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르는 거 너무 주저하지 않으시고 뜨셔도 가방 계속 모양은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끝에 부분 늘어지지 않게 조정해 주시면서 밑에 고리도 신경 써주시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미리 해두시면 다 만들고 다시 풀르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이음새 부분이랑 고리 크기. 그리고 가능하시면 간격. 이렇게 세 가지. 뜨시다 보면 맨 위에 있는 단들은 간격이 벌어져요.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고 조금 잡아당기시면서 뜨시면 돼요. 밑에 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이가 살짝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 쌓을 때, 여기 왜 이렇게 벌어졌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벌어진 게 아니라, 아, 내가 크게 만들었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살짝 벌어진 거니까 그냥 위에 쌓으시면 돼요. 코만 건너가지 않으시고 쌓으시면 돼요. 금방 왔네요. 이제 마지막 코자리. 이렇게 첫 코에 뭔가 표시가 없으면 계속 돌아가게 되니까 첫코 표시는 꼭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 맞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초코 표시가 있죠? 돌려줄게요. 4단까지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지금이 네 번째. 이제 한 단만 더 만들면 되는데, 그 마지막 단이 그냥 쭉 모양이 없고, 이렇게 걸려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크기가 그렇게 똑같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예 고리를 만드실 때 조금 작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기존에 만드셨던 것보다 만드실 때 고리를 똑같은 크기로 안 만드셔도 돼요. 조금 작게 만들어 주셔야 조금 더 예뻐요. 여기는 처음 자리는 계속 표시하시고 다음 자리 고리가 꼬이지 않도록 놓으시고 이음새 살짝 신경 쓰셔서 고리를 넣어주세요. 크지 않게 고리가 옆에 크기랑 비슷한 크기로 만들었고요. 다시 다음 자리도 여기가 벌어진 것 같은데 그냥 여기가 이렇게 당겨져서 그런 거니까 그냥 아 내가 밑에서 헐렁하게 만들었구나가 아니에요. 하시던 대로 그 텐션 그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좀 작게 크기를 좀 작게 하셔서 다시 옆에 코로 코를 조금 마지막 다섯 번째 단 만들 때는 크기를 조금 작은 고리로 만들어 주세요. 사이로 넣으시고 전부를 돌리셔서 반대쪽으로 고리 만드셔서 넣고 크기 크지 않게 자꾸 안으로 숨어 있는데 찾으셔서 열 코를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꼬이지 않게 두시고 이음새도 뒤로 가도록 놓으시고 고리가 크지 않게 옆에 거랑 맞춰주세요. 근데 이거 뒤집을 때 풀릴 수도 있으니까 살짝 조심하셔서 그리고 다시 고리 만드셔서 옆에 코 꼬이지 않게 고리가 넣어주세요. 이음새 확인하시고 고리 빼주시고 한 코 남았어요. 마지막 이음새가 겉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넣어주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첫코 자리 나오기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실을 한 15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실 끝에서부터, 남은 끝에서부터 150cm. 길이를 확인하셔서요. 150cm 정도 여유실을 놔두고 실은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가방끈을 짧게 만드실 분들은 한 150cm 정도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깨에 걸게 긴 사이즈로 숄더백처럼 만드실 분들은 400에서 500cm 정도 남겨주시고 자르셔서 고리를 나중에 가방끈 만들 때 길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가방을
여기가 안쪽 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방을 뒤집어 줄 거예요. 뒤집기 전에 꼬리실을 현물에 이렇게 숨겨주세요. 이렇게 숨겨서 겉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어 볼게요. 모서리 부분들이, 모서리 부분을 약간 눌러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고리들이, 작은 고리들이 풀어지지 않게 신경 쓰시면서 그냥 살짝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모양이 이상하죠, 약간?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이 꼬리실을 넣어서 조여 볼게요. 가방 윗부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첫코 자리죠. 첫코 자리 표시한 부분에 고리가 꼬이지 않게 모양, 우리 꼬이지 않는 모양으로 두셔서 실이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 당겨주세요. 너무 당기시면 이 마지막 코가 풀리니까요. 너무 당기지 마시고 여기 이음새가 뒤쪽으로 가도록 뒤에서 앞으로 넣었어요. 첫 코, 그다음에 두 번째 코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코도 꼬이지 않도록 놓으셔서 뒤에서 앞으로, 뒤쪽에서 앞쪽 방향으로 실을 넣어주시고, 여기도 세 번째 코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여기 당기시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혹시 이렇게 풀려 있다, 코가. 그러면 이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셔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풀려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풀려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한 가닥이 왜 혼자 길게 나온 애가 있으면, 원래 만드셨던 것처럼 사이로 고리를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꼬이지 않게 놓으시고 고리 모양을 뒤에서 앞으로. 다음 코 이쪽을 잡아당기시면 얘가 풀리거든요. 마지막 코 이렇게 통과하는 거 만드실 때는 이쪽을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쪽을 잡아당기시면 이쪽이 딸려와요. 이쪽을 당기시면 얘가 풀리니까 이쪽을 당겨주셔서 고리를 만드시고 고리를 만져주셔서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다음 코도 너무 작아졌죠? 벌어져서 그러니까 여기를 당겨주셔서 고리를 확인하시고 남은 끈을 넣어주세요. 남은 실을 넣어주세요. 마지막 코 자리까지. 여기도 꼬이지 않게 위치 확인하셔서 고리 10번째 코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10번째 코예요. 이렇게 넣었고요. 왜냐면 이긴 실이 여기 첫코 자리 표시한 여기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를 쭉 잡아당기셔도 돼요. 근데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살 빼셔서 가방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방 겉면이 완성되고 있고요. 모양을 살짝 만져주셔야 돼요. 첫 코자리는 아직 풀지 마시고 여기서 또 가방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요. 이 간격이 여기를 많이 조이냐, 이 부분을 많이 조이냐, 아니면 덜 조이냐에 따라 그 가방 쉐입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평평하게 놓으실 분들은 끝부분도 좀 만져주셔서 사각백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조이시고 간격을 일정하게
이 간격이 일정하게 놓게 만들어 주시면 사각백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사각백 모양으로. 근데 난좀 조여서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만두백이라고 하죠. 만두가방이라고. 만두가방 모양으로 나는 약간 위를 조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당겨 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음새는 안쪽으로 가도록 미리 만져 줄게요. 실을 어떻게 만져 주냐에 따라 가방이 조금씩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백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당겨 볼게요. 조금 당겨서 이 간격들을 조금 조정해 주세요. 조정해 주시면 약간 만두처럼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번 결정하시면 여기 넣는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방 수납하실 거 약간 생각하셔서 크기는 가방 입구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더 조이셔도 나는 수납하는데 상관없다 그러면 더 조이셔도 되고요. 손을 좀 여유 있게 넣고 싶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가방 입구를 벌려서 가방 입구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방 조이는 것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가방 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남은 실로 꼬리실로 만들 건데요. 지금 첫 코 표시한 이 부분 여기에서 가방 끈이 나올 건데 첫 코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고리가 이렇게 놓게 보시면 고리 사이로 아까 실을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한 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과한 실 밑으로 이 고리 자리 빈 자리로 먼저 손을 한번 넣으시고요. 여기도 이음새가 밖에서 보이지 않으면 더 예쁘겠죠. 가방끈이. 그래서 이음새가 뒤로 가도록 고리를 저는 먼저 살짝 만들어서 아까 우리 손 넣은 위치로 고리를 빼줄게요. 고리를 빼서 이렇게 당겨 보시면 가방끈 처음 자리가 나왔고요. 가방끈은 이렇게 사슬을 크게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첫 코 표시한 부분 풀어줄게요. 이 사이로 손가락을 넣으셔서 실을 갖고 와주세요. 여기도 이음새가 가급적 보이지 않으면 더 예쁘겠죠. 여기는 가방끈 가방에 물건을 넣으시고 거기서 갖고 다니시면 끈은 사실 가방은 살짝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방끈은 크지 않게 만들어 줄게요. 사슬을 좀 작게 만드셔서 가방끈을 만들고 있어요. 다시 고리 사이로 실을 갖고 오시는데 가급적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갖고 와주시고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고리를 계속 만들어주세요. 저는 150cm 여유를 뒀는데 가방끈을 조금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유를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리를 마지막 고리까지 만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가방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고리가 만들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고리는 좀 풀어줄게요. 여유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아예 200cm로 하시는 걸로 하고 가방 끈이 조금 남으면 자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 연결하시냐면 반대편에 이제 대칭되게 연결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 사슬들이 얹어 있는 거 보시면 여기는 그 끈이 통과한 거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코씩 건너가서 맞은편에 있는 혼자 남은 다섯 번째. 여기로 똑같이 아까 첫 코에서 가방 나왔던 것처럼 고리와 통과된 끈 사이 공간으로 손을 먼저 넣어주시고 마지막 만들었던 고리를 이 사이로 당겨주세요. 사이로 이렇게 고리를 넣어주신 이후에 남은 꼬리실을 이 사이로 넣어서 당겨주시면 가방이 완성돼요. 이것도 처음이랑 똑같이 이 충전재 부분을 자르고 벨벳 원단을 뒤집어 주셔서 충전재 부분을 잘라주세요. 자르시고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는데 옆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이 사이로 남은 꼬리실을 이렇게 숨겨줄게요. 숨겨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두백, 자이언티 안으로 만들어보는 만두백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폼폼 있으신 분들은 폼폼 하나 달아주시면 더 예쁜 것 같아요. 가방 다 만드시고 예쁘게 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장식하셔도 되고요. 뭐 인형 같은 거 다르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고 보시면 이런 거는 크기가 똑같지 않다. 그럼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편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살짝살짝 만져주시면 돼요. 혹시 어디가 너무 크거나 어디가 벌어져 있거나 그렇게 보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음새가 있는 부분은 뒤로 더 돌려서 편물을 고리를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져주셔서 가방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일단 같은 색으로 두 개 만들어 봤고요. 가방 모양은 약간 동글동글하게 완성이 됐어요. 가방은 만져주시는 대로 모양이 나오니까 조금 만져주셔서 예쁘게 가방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언트 얀으로 만들어보는 예쁜 만두 가방 만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니팅하루였습니다.